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설계도면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설계도면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에서 설계도면을 받았을 때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 설계도를 한 부분씩 한번 보면서 이 설계도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일단 저희 집의 설계도면을 보고 1층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층에 대한 이야기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1층의 설계도면입니다. 먼저 한 부분씩 집에 처음 왔을 때 들어가는 경로를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처음 왔을 때 들어가는 곳이 바로 현관인데요. 집에 올 때는 서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관과 현관에 포함되어 있는 현관 수납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우고요. 확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현관이 보이는 쪽을 지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게 현관과 현관에 포함되어 있는 수납 공간에 대한 설계도면입니다. 그러면 집에 처음 왔을 때 바로 접하게 되는 곳이 현관인데요. 저희 집은 현관이 이렇게 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의 모양을 한번 보았을 때 문이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이 원래라면 이런 형태로 닫혀져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옆에 봤더니 이렇게 문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작지만은 그래도 위에도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즉 이 현관문은 양쪽으로 열리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한쪽은 좀 크고 그리고 한쪽은 좀 작게 보이는 그런 형태죠. 이런 식으로 문을 보통 이렇게 설치를 할 때는 작게 보이는 문은 평상시에는 잘 사용을 안 하면서 이사할 때라든지 또 혹은 큰 짐을 옮길 때라든지 그럴 때는 양쪽을 열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접하는 곳이 바로 현관인데요.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약간 큰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관에는 별도의 어떤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현관 통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앞쪽으로 한번 보았을 때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지금 문의 개수를 보았을 때 3개입니다. 하나, 그리고 둘,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3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중문은 3면동 중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이 열리는 게 이런 식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현관에서 오른쪽을 한번 보았을 때 현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관 수납 공간에 문을 달 수도 있고 문을 안 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을 이렇게 다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잘 보이겠죠. 근데 이 문의 모양을 한번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게 바로 문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문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즉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포켓도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문이 여기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는 이 안쪽으로 문이 쏙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는 이렇게 문이 닫히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이런 모양을 보았을 때 아, 여기는 포켓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을 열고 현관 수납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공간 넓게 보이는 이곳이 바로 현관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게 좀 규모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자전거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을 한번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관에서 신발도 넣을 수 있는 신발장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수납장을 넣겠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닥은 타일로 마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일로 보통 다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관 수납 공간의 좌우측을 한번 보았을 때 창문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곳. 역시 두 개의 창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창문에 열리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문이 열린다. 여기도 이렇게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면을 봤을 때 문이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그 옆에 보았을 때 지금 이 창문에 대한 사이즈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의 사이즈가 가로는 450, 세로는 1800, 그러니까 세로로 좀 긴 그런 창문이 된다라고 말하겠죠. 이런 형태의 창문을 보통 슬리창이라고 말하는데, 이 슬리창이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도면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게 바로 현관과 현관 수납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면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린 곳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현관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지금 표시하는 곳인데요. 지금 위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포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으면, 아, 요 공간은 바깥이니까 비가 올 때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비를 피하는 포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도 바로 비를 맞지 않게끔 이런 포치도 만들어 둔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즈도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나올 겁니다. 이상으로 현관과 현관 수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현관을 지나서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간입니다. 현관문으로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제 중문을 열고 옵니다. 그러면 복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복도 앞으로 한번 보았을 때 또 하나의 창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창문이 보이니까 창문 밖으로 마당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도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화장실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손 씻는 곳과 그리고 볼일을 보는 공간이 한 곳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형태가 보통 일반적인데요. 저희 집은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실을 지나면은 안쪽에 이제 변기랑 그리고 샤워기하고 이렇게 형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면상에서 한번 보았을 때 이런 형태가 보이면, 아, 이거는 바로 세면대구나, 그래서 손을 씻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거, 요 모양은 보셨을 때도 알 수 있겠죠. 바로 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이곳은 샤워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욕실은 샤워기랑 그리고 변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써 있는 것도 공용 욕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역시나 타일로 마감을 한다 라고 써 있고, 그리고 벽 쪽을 한번 보았을 때도 역시나 이런 창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러한 창문은 사이즈상으로 보았을 때 1600에 4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은 가로로 굉장히 긴 창문의 슬리창이다, 가로 슬리창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문 보이시죠? 이렇게 문이 보입니다. 이 문도 안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문의 사이즈도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전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욕실이 되어 있는 이런 분리된 형태로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욕실과 그 다음에 전실 공간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오픈 서재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거실 공간입니다. 리빙룸이죠. 그런데 저희 집의 모양을 한번 보았을 때 1층이 완전히 통으로 뚫려 있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거실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식당, 다이닝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식당도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주방, 키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뻥 뚫려 있는 그런 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을 보통 말할 때 LDK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LDK에서 L은 리빙룸이고 D는 다이닝룸, 그리고 K는 키친입니다. 그래서 LDK가 같이 있는 형태를 보인다 라고 말하면은 세 가지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한 공간에 위치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오픈 서재, 거실이죠.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픈 서재를 저는 계획을 할때 거실에 좀 책장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을 다 넣고 그리고 책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책장을 이렇게 다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뒤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책장이 이 부분에만 이렇게 책장이 되어 있고 요 부분은 책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픈 서재를 만들어 두었고요. 쉽게 말하면 이 공간이 거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창문이 보입니다. 근데 창문이 이 모양을 한번 보았을 때 아까 현관 수납 공간에서 보셨던 그 창문하고 똑같은 창문입니다. 그래서 가로는 짧게 보이고 세로로 긴 이런 슬리창을 두 군데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제 식당으로 한번 가보았을 때 식당에는 역시나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니까 식탁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모양이 식탁입니다. 그리고 의자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계 도면상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한번 보았을 때는 창문이 보입니다. 이 창문도 처음에는 그냥 작게 만들려고 했지만 원래 뒤에 또 창문을 좀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창이 보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뒤편 마당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창문을 이렇게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지나서 좀더 오른쪽으로 가보면 주방이 나옵니다. 키친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방은 일단은 싱크대가 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바에 쓰이는 바 의자 같은 걸 두어서 앉아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 위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간을 주방이라고 말하는데요. 아파트 같으면은 이러한 주방의 한 켠이나 또는 그 뒤쪽에 팬트리 같은 그런 공간도 있는데요. 주택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아서 저는 이러한 주방 뒤에다가 별도의 수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여기 뒤편에 이렇게 수납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수납실 안쪽에도 역시나 다양한 것들을 수납을 할수 있게 이렇게 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역시나 앞에서 한번 보셨던 포켓도어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을 열 수도 있는 형태를 만들어 두었고요. 안쓸 때는 닫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편에는 버너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븐이나 그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방을 만들어 두었고 그 옆에는 냉장고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를 쏙 넣어서 냉장고 사이즈에 맞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봤을 때 거의 빌트인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방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집은 LDK가 같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옆에 보이는 계단실도 그 아래쪽에 보이는 다용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미실인데요. 이 공간은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손님이 왔을 때 게스트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두었는데요. 이 공간의 도어는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포켓도어로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쪽도 좀더 공간을 좀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켓도어로 슬라이딩 할수 있는 문을 달았고요. 처음에는 문이 이런 식으로 열리는, 즉 그래서 이쪽으로 출입을 할수 있는 형태로 해두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히 요 부분에 의자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문이 이쪽으로 이제 열리는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미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뭐 텔레비전, 지금 보이는 게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는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 같은 걸 두어서 앉을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런 창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문, 창문을 넣어서, 그리고 창문이 남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환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이 바로 취미실, 다용도실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공간은 밖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데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데크에서는 제가 폴딩 도어를 두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모양이 그만큼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이런 모양으로 접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모양이 보인다. 아, 요 문은 접히는 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올려서 계단실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계단실 보이시죠? 계단도 모양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뭐 어떤 집에서는 일자로 한 번에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처럼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업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반대로 위쪽에서 DN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DN, 다운이죠? 다운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과 다운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계단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하부에 생기는 이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창고로 쓰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계단 수납 공간으로 해두었습니다. 이 안이 실제 쓰이는 다양한 창고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청소용품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화장지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가끔씩 쓰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고, 이 앞에도 이렇게 도어를 달았습니다. 이 도어의 모양을 보았을 때 양쪽으로 열리는 도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어도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복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복도에도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긴 슬리창을 달아서 좀 더 밝게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계단의 뒷부분에 한번 보았을 때 보일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실을 계단의 하부에 보이는 역시 비어있는 공간을 보일러를 넣어서 활용을 한 겁니다. 이걸 열면 이 안에 보일러가 되어 있는 보일러실이 있다는 점이겠죠. 이상으로 저희 집 1층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어렵네요. 어쨌거나 제가 1층 도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풀어서 한번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혹은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